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편집자를 뽑는 날입니다. 와동부 입사해서 어서오라는 랩 16마디 1대1로 ASMR 영단어를 퍼주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박 이렇게 공개적으로 쇼미더노이가 방영된 거는 처음입니다. 과연 쇼미더노이 2에서 노예가 될 영광을 가질 사람 누구인가? 지원하셨던 분들이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말라고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짧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너무 구린데 잠시만요. 그냥 할까? 이게 바로 수고하는 방법이다 얘들아. 첫 번째 당첨자! 아니 첫 번째 후보! 10분 영상 영어 하루 6시간 편집 기준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편집은 이틀 안에 전부 끝내지만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 지난 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적상 23세 1997년생 전시근로역입니다. 관련 사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일상생활 편집에 지장이 전혀 없는 남성입니다. 직업은 현재 무직입니다. 사용적인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특정 부분을 눕겠다고 할 때 포토샵을 애용합니다. 완안의 코드를 이해했는가? 예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예스! 각종 빈 문화에 민감한가? 예스! 평소 트위치와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예스! 뽑힌다면 제대로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별명! 정말 굳이 골라야 한다면 박복박으로 하겠습니다. 자프쿤의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복귀 방송이네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있을 수밖에. 합의를 세 줄 요약 좋습니다. 이런 거 그 요약 잃어버린 요약 중에 대해서는 같이 씹어 삼킵시다. 그 모든 번뇌와 연출 효과가 꽤 자연스러워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비타 500에 비타 500이 아니고 비타 5 땡땡이었고 그 땡땡이 년 뒤였던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쥐는 검거가 되어 아무튼 빚을 지게 되었죠. 자, 영상에서 지루한 구석이 1도 없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막 두둥탁 뭐 이런 것부터 막 자막, 화면 연출, 프로야. 그래서 이분은 뽑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원안의 코드를 이해하니까 오케이! 예스! 프리어의 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 신촌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했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 활동으로 음악 및 초상화, 영상, 사진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및 문화에 민감하신 분! 예스! 오케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분! 과거 아프리카 비디 유튜브 영상을 주에 4개씩 4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주제로 방송하시고 영상 소스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꼭 찾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닉네임! 옥분이! 이유! 옥분이라는 말이 똥조차도 옥과 같다는 느낌이 돼서! 정우진님! 축하드립니다! 계신가요? 으군요. 그럼 우진님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어요? 아 그때 그 영상이네요. 난닝구 사오라는 거 사왔어? 할 말이 있어요. 원한테 부탁했어요. 이마 그만다. 할 말이 있어. 제가 까먹었대요. 부탁. 얘가 부탁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좋아요. 모래 두 개 시켰잖아. 잡소리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 집중 세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일단 내가 여기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이분은 내가 약간 넉넉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와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와튜브스러운 완성도가 있어. 작가님 저런 점을 많이 알고 붙어놓고 솔직히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작가님이 유일하네요. 그만큼 작가님은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잘했어요. 요 부분에서 약간 감동했어. 전 작가님이 거대하답니다. 좋아 저런 거. 진짜 내 밈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대로 얘기 드리고
진짜. 7분 동안 뭐였나 라스트. 아빠 아빠 아빠. 아 일단 2분의 장점은 진짜 왓튜브의 영상이었다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는 완성도, 완화나에 대한 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던 겁니다. 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분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6인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개들 모두 필요 없다. 영상 하나 정현상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못 받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 의문의 박스는 약 13분 뒤에 공개를 할 생각. 여러분들은 그걸 신으시고 싶으십니까? 자, 솔직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쑤시듯이 쑥쑥 지나가는데 집중할 포인트. 화면 전환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지루하지 않게 잘 하고 있어. 총도 있고. 솔직히 그거였으면 내가 레진 방향으로 절하겠습니다. 아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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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나는 그게 진짜 킬링 포인트거든요. 한 번 더 보자. 빠바. 아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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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센스 있어. 이 사람 진짜 새로운 센스야. 이런 거 좋아. 꼬마 아가씨. 이 안으로 들어올래? 가자.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제가 고쳐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금 선정 좋았어. A few moments. 불금 선정 좋아.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해. 감초 같은 편집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너무 잘 살았어요. 센스가 개쩔어. 유튜브를 완화의 코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꾸준히 보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프리어 에펙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사용하는 효과 BGM 저작권 없는 걸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폰트도 무료지만 폰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루스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트위치 스트리머 유튜브만 봅니다. 아이 28 저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많습니다. 아, 자, 강조해 주셨습니다. 병장 만기 전에 6년차 예비군. 타 직업 있는 편이고요. 자, 이분이 바로 그분. 악녀 유튜브 편집자 지원했다가 까인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 회사에서 3개월간 인턴 경험이 있고요. 바비님에게 내리갈굼 당해도 터지지 않는 강철 멘탈이 있습니다. 최종훈님 축하드립니다. 최정훈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너 친구라곤 하나도 없지, 그치? 자, 같은 소스에 최정훈님. 이 의문의 박스는 약 13분 뒤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호피교 일로 오세요, 뒤질라고. 뒤질래요? 와 진짜 7일 휴가권? 그런 거 안 줍니다. 빠밤! 존나 재미없다. 이거 봐, 진짜 센스, 편집자들마다 센스가 다 천차만별이야. 더럽게 안 좋네. 센스 좋아. 이런 연출들이 너무.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너희들은 감동 포인트들 같아. 가자. 요거 존나 웃겨. 그죠? 아니. 자, 일단 몇 개를 내가 개인 뇌물로 받았는지 미루지 않고 내일 바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도 샌즈 먼저 봤거든? 상자 돌려서 샌즈 난 거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이분 거 보면 아 약간 살짝 싱겁다 라고 생각했는데 삐쭈님 아니 이거 나왔을 때 그것도 빵 터진 거야. 진짜 뽑기 어렵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의 경우는 소개 영상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 명매님의 소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나 원하나 이거 편집본이고 원하나 유역탄을 이 본위선인가요? 원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한다. 선발 슈퍼 프로그래밍으로 오늘 가장 재미있는 클립을 빠르게 해결할 거야. 이거 해석하면 가산점 준다고 했는데 진짜 해석했어. 해석까지 해왔어. 원하나 원하나 얘 직접 그린 것 같아. 원하나 유역탄을 본인 녹음하고 본인 손 같아 이거는. 쳐다보기였어. 남자들끼리 쳐다보면은 여러 가지의 사인이 왔다가요. 그림 왔다 자기가 그리는 거야. 근데 이런 편집 저 어떤 말이야? 일단 먼저 눈을 깔았어. 왜냐면은 원하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막 전화 하려다가 잠깐. 좋아. 사람 성격이 잘 드러나. 아직 뭔가 속단하긴 일러. 뚱뚱뚱뚱뚱뚱뚱. 눈도 그 말한 뚱. 아직 속단하기. 같은 소스 이렇게 달라. 무슨 일이에요? 막 뭉클한 막 갑자기 막 창가에 완화당했었어.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를 2부 예고까지 만들었어. 상가 건물들 중에 가장 어필 좋았어. 이부가 존나 궁금해요. 명배, 명배님이었습니다. 약간 청세치라는 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인적성과 열어드릴 말씀을 편집자답게 합격해서 던지면 모니터링도 열심히 함. 돈미세적 요소 이거 아주 우리 채널과 맞습니다. 자 반나절! 진짜 딱 반나절만에 완성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새치 H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덕형 그래 과뚜로 빌런이 생겼습니다. 네 율루트 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형덕형 다리입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것도 센스 좋았어. 네, 무릎에다가 글자 붙이는 거 저거. 잘 했어요. 저거 보고 감탄했어. 네, 오늘 끝나고 같이 그 은행골에서 식사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진짜라면 미국에... 내 방송 와서 돈에 해. 민국이 뭐래? 내 팬이래. 형 갈비를 타래. 아 진짜? 어. 민국아 즐거운 한가위대. 금손 고추. 굉장히. 이런 연출이 내 스타일이야. 오, 약간 완전 괜히 죽은 건데. 이 연출 보고 감탄했어 어? 이거. 나 안 먹어? 자 이렇게 최후의 6인.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다들. 일단 솔직히 한 명 뽑는 건 에바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집자는 두 명 뽑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쇼미더노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참여해주신 80여분의 우리 트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거 혹시 유튜브 편집 들어간다면 저작권 생각 없이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